민주당 전당대회 직전인 지난 2021년 4월 말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과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나눈 전화통화 녹취 파일에 송영길 전 대표를 언급한 부분이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. 검찰이 확보한 해당 녹취 파일에는 이 전 부총장이 강 감사에게 송영길 전 대표가 래구가 돈 많이 썼냐고 묻더라는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.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을 조사해 송 전 대표와 이런 내용의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진술도 받았습니다. 검찰은 해당 녹취와 진술로 미뤄볼 때 송 전 대표가 불법 정치자금 조성을 보고받고 알고 있던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. 앞서 보도된 녹취록에는 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이 전 부총장과 돈 봉투 전달 방법에 대해 통화하며 송 전 대표가 있을 때 같이 얘기했다고 말한 부분과 돈을 주고 갈 테니 송 전 대표에게만 말해줘 라고 이 의원이 말했다는 이 전 부총장의 통화 내용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. 알선수재죄 등으로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전 부총장의 1심 판결문에는 송 전 대표와 친분을 과시하는 대목도 여럿 등장합니다. 이 전 부총장이 사업가 박모 씨에게 나는 유력 정치인 송영길 국회의원의 측근, 내 뒤에 송영길 이런 분들이 있다며 금품을 요구한 내용 등입니다.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의혹에 관여한 바 없고 모르는 사안이라는 입장인데